이번 시간은 사실적인 재질 표현을 위해서 VLA에 포함되어 있는 VLA 커버처 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버처 맵 같은 경우는 물체 가지고 있는 모서리 그리고 그 곡률에 해당하는 맵을 흰색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정색으로 표현해서 두 가지 재질을 혼합하거나 두 가지 컬러를 혼합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오래된 나무의 모서리, 오래된 금속의 모서리 이런 부분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서 안쪽에 있는 원래 금속이나 페인팅이 벗겨진 안쪽에 나무 형태, 나무 느낌을 볼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활용하면 좀더 현실감 있는 재질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실무 작업에서는 그런 것까지 표현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걸 표현하면 장면 전체의 리얼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해요. 깨끗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감을 이렇게 줄수 있기 때문에 장면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리얼함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되죠. 그럼 VLA 맵 중에 커버처 맵을 재질의 디퓨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샘플에서 보면은 이렇게 검게 나오는데 이 물체의 모서리는 지금 적용되어 있는 수치에 의해서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는 흰색으로 표현되고 나머지 면들은 검정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곡률이 있는 이 라운드 부분은 이렇게 흰색에 가깝게 표현되는 걸볼수 있어요. 모서리는 딱 꺾여 있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흰색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라운드가 부드러울수록 약간 흰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이 위쪽도 곡률이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흰색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버처 맵의 옵션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면 되는데 보통은 이 흰색 범위를 넓게 하거나 혹은 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디테일하다면 Subdiffuse 값을 조절해서 기본은 4로 되어 있는데 샘플링이라고 하죠. 이 샘플링 값이 4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올려서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일단 4도 테스트할 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의 장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필요한 샘플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샘플 스프레드 값은 이 모서리에서의 반지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반지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곡률을 보게 되면, 곡률이 좀 이렇게 완만한 경우에 반지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퍼지는 걸볼수 있어요. 물체의 곡률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나머지 값은 아래에서 조정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 장면에 필요한 걸 얻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 값은 지금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맥스 값은 이 흰색 부분에 대한 뭐 강도, 밝기,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밝기라고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맥스 값을 지금 상태에서 3이라고 하게 되면 이 흰색 부분은 굉장히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터랙티브 렌더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저는 혹시 다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선명해지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흰색 부분에는 다른 재질이나 다른 컬러가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 반지름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이라고 된 부분의 스케일을 좀더 넓힐 수 있는 그런 확대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2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2배 정도 늘어나겠죠. 간단하게 이 정도의 매뉴얼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장면에 맞게 이것들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민값을 올려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민값이 올라가면 전체가 다 흰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1에 가까울수록 흰색이 되고 1보다 높으면 당연히 흰색이겠죠? 그러면 모서리 부분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좋은 궁금증이니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1로 하고 맥스 아웃 컬러를 3이나 4 정도로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디퓨즈에서 빼고 커버처 맵을 사용해야겠죠? 전체적으로는 페인팅이 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고 글로스니스를 0.75 정도로 바꾼 다음에 디퓨즈 컬러를 노란색 계열로 만들게요. Change Material Map Type 명령을 실행하고 재질을 VLA 블렌드 재질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만든 재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OK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나무 재질 비슷하게 조정해 볼게요. 위에 색상을 좀더 바꿔야겠네요. 잘 보이게. 그리고 커버처 맵을 블렌드 1번에 연결합니다. 결과값에서는 베이스 재질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
렌더링에서는 이 모서리 부분에 코트 1번 재질이 보이게 되겠죠. 이런 느낌이 표현되기 때문에 좀 더 현실감이 있는 그런 재질 느낌이 되겠죠. 맥스 아웃풋 컬러 값을 5 정도로 올리고 스케일도 조금 더 키워서 이 정도로 한 다음에 렌더링 해볼까요?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지금은 컬러만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재질감을 만들게 되면 더 현실감 있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작업할 때 조금 더 현실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맵으로 활용 잘 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좀더 V-Ray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만나요.